안녕하세요. 알랩의 CJ입니다. 오늘은 리뷰 플러스로 실천 리뷰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신고 있는 녀석은 조던 1 로우예요. 조던 1 로우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라는 컬러 명을 가진 모델인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뭐 옆에서 봤을 때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조던 1 미드 스모크 그레이 컬러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쉐입에도 차이가 있고 미드의 경우에는 혀 부분이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었던 반면에 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혀 부분이 검은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혀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힐컵에도 이렇게 조던의 윙 로고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뭐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솔의 컬러도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제외하면 가죽의 질감이나 파트별 컬러의 구성은 미드 모델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을 구입을 한 지는 좀 됐는데 사실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신고 있는 모습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실착 리뷰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뭐 쉬는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기존의 조던 1 로우 모델들과 동일한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고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여유감이 느껴지더라도 발볼에 있어서는 살짝 타이트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발볼이 얇으신 분들은 뭐 정사이즈로 신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발볼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셔서 신으시면 편안한 사이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발볼이 그냥 뭐 평균적인 발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얇은 양말을 신고 있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딱 맞는 타이트한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도 큰 문제는 없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어퍼의 컬러가 화이트, 그레이, 그리고 수우시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의 질감이나 컬러 부분에 있어서는 미드 스모크 그레이와 동일한 구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죽의 질감 부분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클로즈업한 클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사이즈감은 그렇고 다음으로 뭐 일체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던 1이 나온 지 벌써 뭐 35년이 넘은 모델이긴 하지만 의외로 일체감 부분,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신발이에요. 지금도 뭐 신발끈을 그렇게 꽉 끈을 하지도 않았고 마지막 신발끈 구멍 하나는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걸어봤을 때 힐슬립이 거의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일체감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던 1의 디자인을 좋아해서 신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디자인 때문에 신어보신 분들도 막상 신어보시면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녀석 말고 다른 조던 1 로우 모델들을 굉장히 자주 신고 있지만 신을 때마다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 딱딱한 쿠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조던 1의 쿠션감이 딱딱하고 그 딱딱한 느낌 때문에 에어가 들어간 인솔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넣어서 신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다른 인솔을 넣어서 신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인솔을 넣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요즘 나오는 신발들처럼 조금은 부드럽고 조금은 탄력적인 그런 느낌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조던 1의 미드솔의 느낌을 요즘 나오는 신발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한 안락한 쿠션으로 바꾼다면 조던 1의 헤리티지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쿠션의 느낌은 감수하면서 신어야 되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을 딱 하나만 신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오래 걷거나 서 있어야 될 때는 뭐 그 상황에 맞는 스니커즈를 신으시면 될 것 같고 조던 1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런 상황보다는 가볍게 외출하실 때 신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가 체력이 너무나 저질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고 반스나 컨버스처럼 쿠션의 느낌이 딱딱한 신발들도 하루 종일 잘 신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단단한 쿠션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미드 스모크 그레이와 동일하지만 혀 부분이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무게감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토박스의 화이트 컬러나 아니면 이 그레이 톤의 컬러로 혀가 구성이 되었다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신발의 윗면, 신발의 안쪽면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전혀 뭐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발 내부적으로 발이 느끼는 느낌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앞꿈치도 역시나 인솔의 그 얇은 그 쿠션의 느낌, 그 느낌을 제외한다면 다른 부분에서의 쿠션의 느낌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리셀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20만원 초반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 글에도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기능적으로 뭐 디자인적으로 대체할 만한 스니커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조던1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무난한 느낌의 그레이 컬러 이런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이유는 다 둘째치고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디자인은 물론이고 기능적인 부분까지 두루두루 만족스러운 스니커즈를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 말고 그 정도 가격대에 다른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추가된 그런 스니커즈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 조던1 로우 라이트 스모크 그레이의 실착 리뷰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0월도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하루만 지나면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